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슬라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무 재료나 가져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제가 녹은 슬라임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녹은 슬라임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것도 진짜 많이 녹았죠? 죄송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받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 정도면 되나? 이 녹은 슬라임. 뭐, 베이킹소다도 있어요, 제가 집에.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랑 쉐이딩폼이 있네요. 쉐이딩폼이 있거든요. 지금 요즘에 하도 안 써서 잘. 근데 요번에 제가 새로 만든 슬라임이 있어요. 이것도 녹은 슬라임을 이용해서 한 건데요. 잠시만요. 이것도 녹은 슬라임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얘도 좀 녹아 있어요, 상태가. 얘는 진짜 폭신. 아니, 쉐이딩폼 안 넣었는데 되게 폭신하고 좋은 슬라임이에요. 이 정도만 소개시켜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만들려고 해요. 우선 이 슬라임이 너무 많이 녹았죠? 보시면. 또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제 같은 걸 가져올까? 그러면 세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여기 베이킹소다 주방세제가 있어서 이걸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거 다 쓰면 안 돼요. 엄마가 쓰시는 건데 부탁받고 가져왔거든요. 진짜 많이 없어요. 민트향 괜찮은데 요 정도면 될게요. 잘안 보이시죠? 느낌 났어요. 베이킹소다랑 여기서 스프를 꺼낼게요. 베스킨라빈스 스푼인데 그냥 쓰도록 할게요. 얘를 잘 섞어볼게요. 얘더 녹았어요, 여러분. 더 녹았어. 넣었더니. 제가 지금 멀쩡한 슬라임이 얘밖에 없어서 얘를 투자하기 좀 그렇고. 얘도 녹았지만 얘로 이 슬라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넣어볼까 해요. 딸기향인데 이게 되게 오랫동안 안 만졌어요. 녹아서. 딸기향인데 향이 어떻게 좀 뭐가 바뀌었네요. 위쪽 살짝 굳은 부분만 건져낼게요. 더 녹는 거 아니겠지? 살짝 아까보다는 그나마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소다, 아니 베이킹소다. 소다가 없어서 베이킹소다를 한번 써볼게요. 많이 넣었어. 베이킹소다 넣었어요. 베이킹소다도 소다랑 비슷해가지고 베이킹소다를 써보는데 이것도 베이킹소다 주방세제거든요? 근데 뭔가 좀 뭔가가 별론데? 냄새는
되게 살짝 레몬향? 갑자기 레몬향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딸기향이랑 민트향이 섞였더니 뭐 레몬향이 난것 같네요. 여기 계속 섞고는 있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풀도 없어요 집에. 아 맞다, 목공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슬라임을 안 만들어가지고 많이 없거든요. 요 정도면 되겠죠. 제가 과감하게 못 넣어요. 아쉬운 게 과감하게 넣으면 그냥 막 팍팍 낼 텐데 제가 되게 좀 그런 성격이라 페이스님이랑 만드는 거 보시면 항상 좀 저는 되게 조금 넣고 페이스님은 되게 과감하게 쉐이딩폼도 많이 넣으셔요. 아 나도 그러면 좋은데 못 넣겠어요 그렇게. 이게 덩어리가 엄청네. 잘안 되네요. 쉐이딩폼 한번 넣어볼게요. 아 역시 제대로 된 재료가 없으면 잘안 되네. 아이폰 폼이 있었지. 네, 이거 흔들고 올게요. 네, 요 정도만 흔들게요. 아직도 소리가 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요거. 계속 흔들게 되네. 근데 쉐이딩 폼은 근데 넣었을 때만 잠깐 괜찮고 이게 좀 나중에는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막 되게 좋은 슬라임이 되는데 솔직히 이거 하기 전 슬라임 있잖아요. 그것도 쉐이딩 폼 엄청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그대로 녹았죠. 그래서 쉐이딩 폼을 요즘에 잘안 쓰는데 어차피 나중에 다시 녹을 거라 별쓸 일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넣어볼게요. 베이킹소다 조금만 더 넣어볼까? 괜찮겠죠? 리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리뉴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안경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리뉴가 없어서 지금 막 아무런 재료 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아 잠깐만 안 되겠다 진짜. 이 슬라임을 좀 넣을게요. 이 슬라임에선 진짜 안 넣으려고 했는데 진짜 파츠는 넣으면 안 돼. 그냥 파츠가 섞여요. 짜잔. 죄송해요, 타이머예요. 요 정도만 넣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왜 이렇게 잘안 떨어져? 네, 됐어요. 요거만 잘 섞어볼게요. 아, 쉐이딩 폼이 없어도 잘 뭉치면 좋은데, 쉐이딩 폼이 잠깐만 되게 느낌도 좋고 하고, 쉐이딩 폼은 그냥 슬라임한테 먹으라고 주는 그런 느낌? 왜냐면 스테이징 보면 잠깐만 뭐안 녹게 해주고 잠깐만 뭐 양이 많아지니까 쉐이딩 보면 진짜 효과는 좋은데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좋진 않고 항상 나중에 다시 그거 되잖아요. 있잖아요. 왜
연수님은 안녕하세요. 아구. 크리스님이랑 다 자려고 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안에 망했어요? 아니, 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집안에 아무거나 있는 재료를 막 다 모아서 만들어 보고 있어요. 진짜 이게 만들어질까? 그러게요. 아 맞다. 이 슬라임도 한번 투자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낭비 같은데? 어차피 어떻게 되든 이건 어차피 녹은 슬라임이어서 녹은 슬라임을 투자하는 거예요. 얘는 클라우드 슬라임. 연수님이 사준 건데. 요 정도만 쓸게요. 저가 사준 거 이거 녹았어요? 아니 그렇게 녹진 않았어요. 비슷해요 옛날이랑. 좋아요? 클라우드 슬라임인데 제가 이거 진짜 원하던 슬라임인데 연수님이 사주셨거든요. 되게 싸요. 2,000원? 2,000원이면 비싼데 여기는 잘 사주시는 분이에요. 연수님은 네. 저는 진짜 아끼죠. 짜잔. 이걸 여기다가 넣는 클라우드 슬라임 너무 좋아요. 저는 전 슬라임을 싫어요. 여기다가 톡. 누구 섞어요? 이거 뭔가가 망한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에요. 잘 되고 있죠? 아닌 것 같아요. 숟가락이 계속 묻잖아요. 아직 망성이 안 됐으니까 손 넣어봐요. 아직 다 안 섞었어요. 제가 섞어볼까요? 괜찮아요. 오 좋아. 꺼내봐요. 네, 죄송해요. Angry Bird. 그거 내 옷이었는데. 난 빨간색. 네. 예. 초록색. 초록색. 이 Angry Bird는 제 거였고요. 저는 이제 못 입죠. 빠빠빠빠빠빠빠빠. 네, Angry Bird가 괜찮아서 저도 어떤 분한테 물려받은 거거든요. 잠시만. 망했어? 아니야? 여기까지 안 망했다고 하는 일은. 진짜 망했네. 아니에요. 아, 느낌 되게 이상해요. 아니에요. 똥이에요, 똥. 이님이 싫어해서 그런 거니까 걱정 마세요. 계속 손에 묻어요. 손에 묻어도 만져요. 아이고. Angry Bird. 지금 Angry Bird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보라 보라 어쩌고 저쩌고. 되게 폭신해요. 하지만 이것도 빠이빠이겠죠 나중에. 왜냐면 이제 봄이 처음에만 좋다가 나중에 되잖아요. 베이킹소다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안 되죠. 쏟았어 쏟았어. 보시면 진짜 많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넣은 거니까. 베이킹소다 소다랑 비슷하다고 들어가지고 그냥 저는 소다 대신 베이킹소다를 쓰거든요. 왜냐면 오 잠시만 이거 잠깐만요. 이거 안 보이네 슬라임이? 몰랐어요?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큰 타블렛에 안 좋은 점. 오 땡큐. 연수님이 전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무거운 거 무거운 거. 받침대까지 가져와야죠. 뭐 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진짜 안 되네. 아, 네 그냥 저거 살게요. 아니다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와 너 이걸 보여줘. 너 이거 보여줘. 이거 밀리네 밀리네. 요거 안 되겠는데? 네. 저거 잡을게요. 한 번만 놔봐요. 놔봐요? 아니요.
같이 떨려봐요.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갖고 왔는데. 오, 진짜 안 돼. 이거 어떡하지? 뭐야,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지금 ASMR 하려고 이어폰을 가져왔어요. 이어폰 마이크로 ASMR 진짜 되는데요. 저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잠깐만요. 이어폰 꺼. 죄송해요. 잠깐만요. 슬라임을 요거 이 슬라임을 아이 슬라임을 다음 배로 죄송해요 연수님 그만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슬라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슬라임.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자, 이거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뭔데? 부쳤어요? 아니요. 슬라임이 아니도 아니다. 잘 됐어요. 클라우드 슬라임은 언제 나타나니?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